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가 암호화폐 가치의 하락세에 대해서 언급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추세를 잘 살펴보면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 내로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변동성도 적고 또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고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 그 파급력과 디지털 암호화폐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투자들을 겨냥해서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과연 어떤 베이스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의 분석과 공부를 해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투자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